자, 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자, 나형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이제 진짜 여름방학이네요. 자,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달을 포함해서 이제 한 4개월 차 안 남았죠. 자, 이 남은 기간 7, 8, 9, 10인데 어쨌든 4개월 조금 덜 남은 것 같아요. 요 기간 하반기 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 기간에 선생님 어떤 강좌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지 상세하게 좀 하반기 커리큘럼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커리큘럼은 상위권을 향한 필수 코스라고 선생님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요것은 선생님 저는 극상위권이고 저는 수학 만점이 필요하고 선생님 최상위권인데 단지 상위권 이렇게 불러주니까 좀 섭섭하네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형 있잖아요. 나형 시험 굉장히 있잖아요. 호조건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6평 혹은 그 전에 3월 교육청이나 4월 교육청 아니면 이번에 친 7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내가 이게 상위권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그러한 우리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충분히 상위권 될 수 있다는 그지?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성격이 그러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뭐 수학 강사지만 학생들에게 수학을 아주 당위로 막 설파하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대학 가서 전공하고 자기가 앞으로 직업 혹은 자신의 어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이후에 쭉 필요할 거냐에 대한 어떤 대답 이것은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대학교 가서도 문과지만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고 경제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수학이 또 실제로 필요해요. 근데 이제 다수의 경우는 수학을 좀 필수는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될 거란 말이지. 조금 냉정하게,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과정 그리고 현재 입시제도 하에서 문과 수험생들이 수학 공부량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평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킬러 3개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21, 29, 30 다 킬러급이었다고. 그런데 준킬러급의 50%대의 정답률이 보이는 거 있죠. 5, 60%. 이런 문항들이 준킬러라고 불릴 만큼 낯설거나 어렵거나 하진 않았었어. 하지만 정답률이 많이 낮게 나온 준킬러 문제들이 한 5개 있었거든. 이 개수가 일단 확실히 늘었고 문제가 좀 어려워져서 준킬러가 된 게 아니라 문제는 진짜 요만큼 어려워졌는데 준킬러의 정답률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올해 수험생들이요. 비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올해 수험생들이 수학 공부량이 확실히 좀 적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향한 필수 코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강좌 두 개를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BTK 브릿지 킬러라고요. 브릿지 투 킬러라고요. 자, 킬러 문제를 향해 가는 과정 브릿지는 이제 다리를 놓아보자 단계적으로 좀 차근차근 킬러까지 가보자 라는 건데 그것은 그냥 쉬운 문제도 좀 풀고 어려운 문제도 좀 풀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쉬운 문제도 다 개념에 입각해서 접근할 수 있고 킬러 문제란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표현돼서 한 문제 안에 응축되어 있는 문제를 그냥 킬러 문제라고 부르면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하나 뜯어서 관찰해보고 파악해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뭉쳐있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경험적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최적화된 코스로 잡아낸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좌는 결코 킬러만 대비하는 그런 강좌 킬러급 문항을 막 곳곳에 한 50개 100개를 박아놓고 한 문제 한 문제 땀 뻘뻘 흘리면서 풀어가는 그런 강좌가 아니라 킬러로 가는 과정에서 일관된 교과 개념과 문제의식과 주제들이 있다고 그것을 점검하고 같은 주제인데 난이도가 좀 낮은 것부터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가 일관성 있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좌입니다. 그게 BTK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BTK는 킬러를 유형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유형화라고까지 고착화된 건 아닙니다. 하나의 주제로 일관성 있게 엮이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풀었으니 이걸 당연히 맞을 수 있어가 아니야. 이건 센수학이지. 그죠? 이건 내신이지. 그게 아니라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주제가 똑같고 핵심 개념이 똑같다. 그리고 함수를 다루는 방식이 똑같다. 이런 어떤 맥락이 있다고. 이것을 탐구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산이 어려웠거나 조건이 너무 많아서 실패할 지언정 30번 킬러가 무슨 문제인지는 나는 알아. 이 상태를 만드는 게 BTK 강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BTK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도 킬러 문제들 있죠? 고난도 킬러 문제집이라고 BTK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강좌가 BTK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영진 모의고사인데요. 자, 이제 모의고사는 뭐 이과든 문과든 거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수능이 매년 빠르게 진화하기도 하면서 기출의 근거에서 다시 재출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지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그렇게 출제돼 왔는데 그런 시험에서는 당연히 모의고사가 중요해요. 매년 정말 완전히 새롭게 나오는 시험이라면 모의고사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지금의 수능 수학은 기출의 중요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안정감 있게 시험을 운영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한 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왜 최근에 와서야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의고사가 학생들의 필수 마무리 코스가 되었는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은 진짜 한 4, 5년 전? 선생님은 5년 전부터 모의고사를 직접 출제해 왔습니다. 출제하고 시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모의고사는 사실은 수능평가원, 올해 6평, 9평 수능 아니면 작년 6평, 9평 수능에 중요한 문제식들, 진화된 포인트들을 사실 잘 못 담아내고 한 5년 정도 지난 아니면 정말 매번 나오는 게 약속되어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만 주로 반복적으로 묻는 그런 약간은 퀄리티는 좀 그렇고 신선함도 좀 그렇고 어쨌든 적합도에 있어서 모의고사의 실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의고사. 뭐 이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비난을 하려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때도 있었던 모의고사 학원들의 이름 붙은 모의고사 있죠. 전국 모의고사 요걸로는 잘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일군에 좀 굉장히 좀 발빠른 어떤 분들이 모의고사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반기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자, 그 어느 해보다도 가형이든 나형이든 올해 6평은 문제의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평까지 잘 반영한 모의고사 그 시즌 1 그리고 시즌 2는 9평까지도 반영해서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두 가지 코스입니다.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뭐 당연히 중킬러 좀 강화한 트렌드는 반영할 수밖에 없죠.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브리츠 킬러입니다. 브리츠 킬러는요, 상위권 선배들의 픽. 아이고, 뭐. 그래, 그럴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자, 미적분 1, 미적 확률과 통계, 수학2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릴게요. 고난도 기출 킬러를 주제별로 섭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로 진행할 예정이고. 왜냐하면 미적분 1은요, 잘 들으세요. 미적분 1은 준킬러랑 킬러가 있죠? 일치해요. 에이, 선생님, 준킬러랑 킬러랑 일치한 게 말이 돼요? 이럴 수 있는데, 일치합니다. 자, 뭐가 일치하냐면 문제의 주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단원별로 요놈들은 단원별로 킬러랑 준킬러가 좀 구별이 되는데 미적분 5는요 미분과 적분 쪽에서 킬러와 준킬러가 다 나오고 킬러에서 약간 조건을 약화시키고 조금 더 전형적인 조건들을 추가해 주는 게 준킬러고 문항의 길이를 조금 짧게 해주면 또 준킬러입니다. 반대로 준킬러 문제를 좀 강화해서 새로운 요소, 새롭게 좀 해석해야 되는 하지만 교과 개념이에요. 그런 요소들을 좀 추가해 놓은 게 또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킬러와 준킬러를 같이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맥락을 잡고 주제를 파악하다 보면. 이해됐죠? 그래서 고난도 기출 킬러를 조금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킬러와 준킬러를 동시에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킬러는 미적분 원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제? 그 중에서 약간 약화된 준킬러도 나오고 있다. 번호대로 치면 20번, 19번, 28번 이쪽에 실제로 미적분의 29번까지, 29번 쉽게 나올 때 거기에 준킬러가 미적분 원에서 미적분 쪽에서 나온다.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그 녀석은 킬러랑 주제가 동일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출 킬러를 아주 면밀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확률과 통계는요. 난이도를 더 높일 필요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많이 틀려주고 있어요. 자, 확률과 통계를 보통 읽고서 정확하게 시행을 읽고 이렇게 개념에 적용시키면서 풀기보다는 보면서 풀어요. 이미지로 이렇게 이미지로. 언어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이렇게 뭔가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수학 문제는 조금만 신경 써서 조금 까다롭게 내고자 하면 이미지를 약간 비트는 것들이 담겨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해요. 확통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역으로 보면 분할이나 통계와 함수 빈칸 추론이 지금 거의 이제 잡혀있는 하나의 유형 내지는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개념에 입각해서 읽으면서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통은 사실은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개념부터 다시 하셔도 돼요. 완전히 낯선 생소한 개념은 아닐 테니까 개념 정리를 하고 그 개념의 흐름과 맥을 잡아놓은 후에 주요한 것들은 그 이유까지 필요한 부분은 뭐 증명을 솔솔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 정리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수학2가 약간 뜨거운 감자죠. 왜냐하면 수학2는 2016년부터 올해 3년 차죠. 새 교육과정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수능 과목으로 편입됐는데 그 이전에는 수능 과목이었던 지 참 오래됐어요. 한 15년 됐나? 그래서 기출문제가 양이 별로 없어요. 그중에서 근데 눈에 띈 게 함수 영역이지. 함수 영역. 함수 영역은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수학2에서 처음 배우잖아. 이게 킬러로 요새 나오고 있답니다. 작년 9평부터 시작되죠. 작년 9평부터 개수 세기가 이제 사라지고 함수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21번에 작년 9평과 작년 수능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번 6평 같은 29번에 나타났죠. 역함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그러한 개념 예제였습니다. 자, 함수 영역이 킬러로 등장했다. 고퀄의 신유형 문항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킬러로 하나 정도가 나오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미적분 1과 함수, 수학2에서 함수 영역에서 킬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요거 공부할 소스가 너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반기에 또 선생님 모의고사나 요런 컨텐츠에서 또 많이 신경 써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과목별로 좀 특징을 잘 알고 시작해야 되고 자, 성격이 과목별로 많이 달라요. 미적분 1, 그 준킬러랑 킬러랑 같은 성격으로 출제된다는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고 프리스킬러는 딱 요 맥락으로 주제가 잡혀 있고 짜임새가 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세부 목록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자, 브릿지킬러는요. 선생님이 체계적인 준킬러, 킬러 주제별 학습이라고 달아놨죠. 이과랑 좀 달라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건데 자, 9개의 주제를 뽑아놨습니다. 그리고서 오른쪽에 준킬러, 킬러 막 이렇게 붙여놨죠. 실제로 미적분의 요 주제들은 준킬러로 나오기도 하고 킬러로 나오기도 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도형과 급수는 준킬러죠. 이건 킬러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밑으로 가보면요. 합성함수의 역할이 이 수트죠, 수트. 요 녀석은 전부 최신 킬러입니다. 연습할 소스가 별로 없죠. 답답하시죠? 최대한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통계와 함수와 빈칸 추론은 준킬러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 어떤 포인트들이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목차만 봐도 아 맞네 이러실 수 있어. 그러니까 목차 같은 거 신경 써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과목별로 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출제 빈도 중요도에 따른 목차 구성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장윤진 모의고사 시즌1 시즌2입니다. 나형 모의고사를 작년에 선생님이 냈었고요. 선생님이 그 인강으로 커리큘럼 많이 제공을 안 해드려서 그렇지 요 모의고사 꾸준히 나형 모의고사도 제작해 왔습니다. 올해는 시즌 1과 시즌 2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킬러 하드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한 컨셉이고요. 준킬러 하드 트레이닝, 예량 킬러 분석, 실전 적응력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모의고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는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 준킬러가 중요하다 해도 킬러를 아예 그냥 너무 무시하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세 개가 전부 다 안정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의고사 선생님은 그런 모의고사를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당해년도 평가원 출제 문항의 트렌드를 즉각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출제와 강의를 분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문항을 제작하시는 우리 연구소의 선생님들이 진짜 수능 강의 15년 베테랑 선생님들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문제 완성도와 적합도로 승부하는 그런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핵심 커리큘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반기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이런 식인데 얼마나 진지하게 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에 따라 지금 나의 어떤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충분히 입증해 낼 수 있는 앞에서 말했지만 어느 해보다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 그냥 막연하게 2등급 정도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저라도 맞추면 이건 소극적이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1등급 92점, 96점,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그러한 하반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고, 8월 출시, 10월 출시 이 말씀을 안 드렸네. 8월 달에 꼭 나오고요. 시즌2는 9편까지 반영해서 10월 달에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안내를 드렸습니다. 하반기 커리큘럼 이만큼이고요. 여러분과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